오늘은 제노부펜을 가지고 선연습을 하려고 하는데요. 제노부펜은 오나미부펜, 제노부펜 두 가지가 한국에서 지금 나오고 있죠. 또 이거 말고도 또 이제 부펜 같은 게 부펜이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스폰지펜을 갖고 지금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스폰지펜으로는 오나미펜하고 제노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. 오나미하고 제노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저는 제노가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. 근데 또 특징이 모나미펜은 정말 서예글씨를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더 주기는 해요. 그래서 두 가지의 펜이 장단점이 있어요. 앞에 영상을 보시면 찾아보시면 아마 제노부펜하고 모나미하고 쿠레타케 스펀지펜에 대한 것 제가 올려놓은 게 있거든요. 그거 보시고 한번 비교해 보시고 나한테 또 맞는 게 무슨 펜일까 또 궁금하시면 사서 연습도 해보시고요. 제노부펜이나 모나미펜은 좀 저렴한 편이고 쿠레타케 스펀지펜은 조금 비싸요. 아무래도 수입 제품이다 보니까 조금 비싸고요. 시간이 날 때마다 볼펜을 가지고 또 연습장에다가 선연습을 하는 것도 좋아요. 그래서 좌우 세워서 직각 뭐 사선 뭐 처음에 힘을 줬다가 힘을 빼서 그어주는 거 처음에는 힘있게 눌러서 힘을 빼주고 선을 그어주는 것도 연습해 보시고요. 또 위로 올리는 것도 연습해 주시고요. 지금처럼 자유로운 곡선도 연습해 주시고요.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이 선을 제어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지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께서는 시간 날 때마다 선 연습, 그림을 그리는 것도 선 연습이 굉장히 기본이거든요. 그래서 선 연습이 가장 지루하기도 하지만 가장 필요한 연습이에요. 이제 태풍이 이제 지나간다고 하는데 큰 사고 없이 넘어갔으면 좋겠어요. 코로나도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고요. 다들 그렇게 똑같이 저처럼 바라시겠죠? 다시 선연습으로 돌아가서 보면 이제 도형 같은 것도 생각나는 도형 같은 것도 연습해 주시고 붓펜으로 그릴 때하고 볼펜으로 그릴 때 납작펜으로 그릴 때 다 젤리펜으로 쓸 때 마찬가지고요. 그 펜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느낌이 조금씩 다 달라요. 그래서 여러 가지 펜을 가지고 여러 방법으로 연습을 계속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 생각해요. 지금은 굵은 새, 가는 선, 굵은 선, 가는 선 이런 식으로 변화를 줘가면서 하는데요. 이 제노펜은 특징이 또 계속 다뤄봐야 하지만 측봉과 중봉, 이렇게 세워서 쓸 때랑 측봉으로 쓸 때하고 곡선을 쓸 때 이 느낌이 조금 만약에 모로된 붓펜을 사용하는 사람한테는 조금 버거울 수 있어요. 내가 원하는 대로 안 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여러 가지 펜을 사용해 보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. 한 두 장 정도, 세 장 정도 연습을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. 매일매일 하면 더 좋고요. 굵게, 가늘게, 굵게, 가늘게 이렇게 또 해보고 길게도 해보고요.
전에 영상에도 붓을 가지고 선연습을 한 것들도 제가 많이 올렸고요. 여러 가지 선연습하는 거 올렸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. 오늘은 붓펜 중에서 스펀지 펜을 가진 펜, 제노 펜을 가지고 제가 오늘은 선연습 하거든요.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또 제노 펜이 없으시면 사서 한번 연습해 보셔도 좋고요. 아니면 집에 있는 펜을 가지고 따라 하셔도 괜찮아요. 그래서 뭐 여러 펜을 다루어 가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 선연습은 꾸준하게 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. 측봉과 중봉을 그릴 때 보면 가는 선을 그릴 때는 제가 붓펜을 짧게 잡고요. 또 측봉을 그릴 때는 길게 잡고요. 이렇게 잡고 잡는 위치를 바꿔가면서 선 연습을 하고 있거든요. 이런 식으로 선의 특성에 따라서 붓을 어떻게 잡는지, 붓펜을 또 길게 잡을지 짧게 잡을지도 판단해 가면서 선을 한번 제어해 보시고 연습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오늘 제노 붓펜을 한번 해보면서 특징을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. 시간이 나시면 사서 써봄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. 안녕.